이 얘기를 하기 전에 뭐니 뭐니 해도 저는 늘 저희보다 이 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우리 전용 박사님한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미국 대선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용 박사님 지금 바이든이 거의 뭐 승기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여기저기서 소송을 개표 중단 소송을 지금 걸고 있는데 우리 전용 박사님이 미 대선을 보는 그거는 어떤 관전평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고 불러왔었잖아요. 미국을. 예. 미국처럼만 하자라는 네네. 것이. 저는 어려서부터 네. 민주주의 그러면 미국 사실 저만이 아니고 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 그러면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00년 넘게. 네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얘기할 때 아마 앞으로 한 일곱, 여덟 번 더 지나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얘기를 하겠지만 민주주의의 모범국이자 상징이었어요. 네네. 저만 해도 뭐 초등학교 때는 아닌가? 중학교 때부터 링컨과 케네디의 연설문을 외우고 살았잖아요. 근데 막상 지금 보니까 21세기에 저기 뭐 모범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다. 네네. 지금 뭐 승복하는 모습도 그렇고 또 선거 과정에서 우편 투표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양상도 네. 그렇고 첫째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이 이제 깨지는 좀 역사적인 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예, 첫 번째 예. 소감이고요. 사실 두 번째로는 이제 늘 그랬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은 첫 번째로는 미국이 세계에 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했기 때문이죠. 주한 미군이 있고 또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 또 뭐 지식 산업이나 그 밖에 이제 기술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근래에는 한국 경제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져서 또 미국이 한국 뭐 수출입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고 네. 그쪽 걱정보다는 이제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관계와 네, 네.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트럼프 아무것도 모르지만 트럼프 응원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북한 지도자를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죠. 가장 많이 만났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처음으로 그렇죠. 최초로 처음으로 만났죠. 두 번이나 본 사람 세 번이나 만났죠. 세 번, 예. 싱가포르에서 한 번, 하노이에서 한 번, 판문점에서 한 번.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하기로는 북한은 믿을 수가 없다였었는데 네. 트럼프 정권 동안에는 도대체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였던 것, 그래서 뭐 김정은은 내 친구다라는 얘기까지 네. 했던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좀 상징적인 전기는 되어 왔지만 근데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네. 뭘 하자는 건지 의도가 분명치 않았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바이든은 대놓고 김정은은 폭력배다, 깡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북관계가 경색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제 미중 관계가 트럼프 때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아, 미중. 중국과 예. 미국. 트럼프가 이제 미국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 굉장히 때렸죠. 이제 예.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을 불사하면서 네네. 많이 악화했었는데, 어쨌든 좀 트럼프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좀 돌파구를 마련하려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미 관계를 좀 풀어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그 사이에 달라진 거는 북한이 핵 개발 완성을 선언했어요. 네. 또 뭐 이건 이제 국제적으로도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공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진 않지만 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도 오바마 때처럼 무조건 사실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썼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이 또 바이든이거든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상황이 워낙 달라졌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데
전략적 인내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북한이 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트럼프만큼 변덕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제 이건 상수죠. 이 상수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지금 뭐 표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수가 활을 잘 쏴도 표적을 네.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적이 지금 나쁜 쪽에 있긴 하지만 네. 바람 부는 쪽에 표적이 있긴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표적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외교도 좀 이제 뭔가 정말 좀 방향성을 잡고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겠네요. 표적이 움직이지 않으면 고민은 많겠지만 네. 고민은 많겠지만 그래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해결할 시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제 얘기를 뭐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든 안 보든 간에 미국 대선이니까 우리가 뽑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미국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뽑는데 세계 대통령 행사를 하고 맞다. 미국에서 딸딸을 찍는데 세계협회 고시를 하고 그렇군요. 미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세계언어 고시를 하잖아요. 그냥 미국인들에게 맡겨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돈도 미국 돈, 그렇죠. 언어도 미국이 공용어, 예. 예. 대통령도 세계 대통령. 예. 그러니까 미국이 초인류 국가 이게 되는 거네요. 인류 국가라기보다는 초강대국. 초강대국이 돼버리는. 뭐 지금 민주 저 선거 양상 보면 인류 국가라고 부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번 이제 코로나 방역 상황들, 그렇죠. 코로나 퍼지는 상황들을 봐도 인류 국가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인류 국가는 아니지만 일단 초강대국이다. 강대국이 맞죠. 초강대국이 이제 뭐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꼭 나쁜 상황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 그렇죠. 남북의 안보 위협과 관련해서 네. 꼭 나쁜 상황이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 긍정적으로 보고 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교를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잘해서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고 뭐 그래야 될 텐데 이제 이거 잘 못하고. 예전에 저 박근혜 정권 때처럼 하라는 대로만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정부가 좀 중심을 좀 잡고 주도적으로 좀 미국 정권에 미국에 대해서 일단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사실 이렇게만 얘기만 해도 또 한미동맹 파탄 난다. 좀 뭐 조중동에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한미동맹 파탄 낸다. 뭐 안보 위협이다. 벌써부터 미그덕 뭐 이런 기사가 분명히 네. 나올 거라고요. 근데 네.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 말만 듣는 게 지금 예컨대 바이든이 노골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좀 아니면 아니고 설득할 때는 설득하고 이런 게 필요한 일이라서 외교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다시 요약하자면 트럼프는 외교 역량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지 모르는 상대였고 바이든은 그래도 힘들지만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는 있는 상대일 것 같다는 것도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순서 또 너무 사건들이 오늘 많아갖고요. 예. 정경심 교수의 어떤 재판부에서 지금 검찰이 구형한 거예요. 물론 재판은 결과는 아니지만 표창장 위조, 뭐 사문서 위조, 뭐 이거 모든 걸 다 14가지 혐의를 해서 징역 7년에 뭐 추징금 5억인가 9억인가 9억 정도를 지금 선고를 요청한 요청을 거죠. 한 거죠 재판부에다가.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표창장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입시 비리도 아니고 막 그런 이런 국민들의 분노. 우리 교수님이 좀 한 말씀을 해주시면 어때요? 검찰의 이런 구형량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말이 잘 안 나오는 좀 일이죠. 말이 잘 안 나오는 일이고 사실은 검찰 스스로도 혐의 입증에 본인들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혐의 입증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법정에서도 계속 이제 반대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선 이제 죄감도 안 되는 거를 기소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인데 네. 사실인데 조국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서 조국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검찰개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초에 기획된 수사였다는 그렇죠.
지금 뭐, 드러나고 있어요. 예. 뭐 그거야 아니 드러나고 있다기보다는 애초에 그런 의도라는 게 뻔히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보이죠. 그걸 인정할 수는 없겠죠 본인들이. 그렇죠. 조직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걸 가지고 1년 넘게 이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느냐 이런 비난이 나올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검사라도 검찰이라도 그렇겠어.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보이게 만들어야죠. 거기에다가 국정농단급이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보이게 만들어야죠. 어쨌든 여론 재판을 좀 하려면 네. 사건 자체의 규모가 크다고 아무리 그 사실은 없지만 표창장 위조라든가 사모펀드에서도 이게 이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다른 판결에서 나왔지만 나오고 있어요. 예. 어쨌든 이걸 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부풀려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틀리지 않았다. 안 틀리진 않은 게 아니라 틀린 건 본인들이 틀린 건 맞죠. 그건 인정을 했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걸 사실대로 이제 자기 그 법리에 따라서 뭐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재판부에서 유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풀어주고 그러면 도대체 그 정도 그 작은 사건 가지고 나라를 1년 반, 2년을 뒤집어 놨냐 이런 비판이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 이건 이제 엄중하게 취급해야 될 사건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하고 자기들의 구형량하고 전혀 안 맞는데 그거는 네. 이제 도외시하는 거죠. 거들떠보지 않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뭐랄까요? 도박권이 블러핑한다고 할까요? 손에 든 패는 없지만 이제 크게 부르는 거지 뭐. 크게 불러보는 뻥카라 그러나요? 네, 뻥카라 그러죠. 크게 불러놓고 네. 마치 큰 패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보이게 하려는 일종의 좀 뭐 정략이겠죠 정략. 네네. 그래서 뭐 예견되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검찰이 구형 자체를 좀 크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황당한 건 아니고 황당한 건 검찰의 수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황당했던 것이고 그래서 구형도 그 황당함의 원칙, 황당성 유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큰 사건으로 비추게 만들어야 언론에서도 받아줄 거 아니에요. 전경진 7년 구형. 언론도 5년, 또 공범이니까요. 5년 그렇게 구형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신문을 보면은 야 이게 중죄인이구나. 이게 거의 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뭐 저 누구죠? 그저 그 토막살인 했던 그 무기징역 이 정도. 유영철인가? 뭐 고 뭐시기지? 고 이름 잊어버렸다. 예, 예. 누구예요? 혹시 고 누구죠? 왜죠? 남편 아저씨 갈았다고 하는 거. 아, 고유정인가? 고유정, 고유정. 네, 고유정. 제주도 거기 사건. 네. 좀 표현이 심했나? 네, 네. 무기징역이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징역 5년이면 뭐 거의 이제 그 아주 심각한 뭐 저 강도범, 강도사범들이나 받는 그런 정도 형량. 살인범들도 7년 나오고 그래요. 좀 이제 그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살인범도 그렇죠. 뭐 10년 이하 징역을 받는데 5년이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면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얼마든지 크게 부풀려서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만약에 법원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때렸다 그러면 이제 법원의 비난에 화살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림수들은 믿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징역 7년 감, 5년 감되는 중죄다라고 믿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믿었다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선전인데 우리 시민들이 뭐 이제 워낙 좀 영민하셔서 상황이 어떤 건지 아니까 도대체 표창장 그 위조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위조했다는 증거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면서 뭐 그런 거라든가 사모펀드 역시 이제 권력형 비리 아니라고 그렇죠. 이제 결론이 났는데 1차 결론이 났는데 그런 것들까지 묶어서 징역 5년을 이제 구형하면 7년이요. 7년이요. 예, 예. 기가 막힙니다. 징역 7년?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아, 7년이에요. 징역 7년을 구형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너무 심하죠. 이건 저 과거 국가보안법 시절에 전,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제 긴급조치 위반 네. 사범 형량이 7년이었어요. 최대 형량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에게 주는 형량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작정을 한 거죠. 뭐 거의 간첩죄를 적용했대요. 어차피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사법적 문제를 넘어서서 검찰의 정치행위라는 문제로 인식돼 있고 예. 본인들은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발뺌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형을 구형을 했는데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저는 뭐
이 과중한 형량 자체가 네. 검찰이 지금 얼마나 좀 다급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수사였다면 그게 뭐겠어요, 도대체. 그건... 정말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는 집행유예 아닙니까? 이 집행유예를 떠나서 대부분 기소유예라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번 제가 제 경험을 얘기를 해볼게요. 예. 누가 이제 저희 족보를 가지고 장난을 좀 쳤어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였어.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박원순 변호사한테 물어봐. 그 당시 박원순 씨가 변호사였으니까. 많은 변호사가 박원순 씨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이 족보를 위조한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사문서 위조인데요. 이거 죄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표창장 위조나 족보 위조나 죄로 따지면 족보 위조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가 있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족보를 위조해도 그건 뭐 어떻게 그 검찰에 넘어가도 기소유예가 될 거다. 뭐, 만약에 그 검찰이 열심히 수사한다 해도.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란 말이에요. 이걸 기소유예, 보통은 이제 기소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뭐 굳이 정말 죄질이 나빠서 기소된다 하더라도 네. 이게 뭐 실형받은 사례가 저는 없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네. 변호사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사문서 위조가 그런 죄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징역 7년, 그 주된 제목인데 징역 7년 이 정도 불렀다 그러면 이건 이제 검찰이 쉽게 말하면 정신줄로 왔다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일단 좀 가진 게 없다, 확인한 게 없다. 네. 그걸 좀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